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6월 25일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근에 제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침, 점심, 그리고 장 마치고 이렇게 방송 세 번 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분석의 확률은 더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도 여기 인근에서 밑으로 훅 빼기보다는 반등할 거라고 감히 이야기했고요. 반등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크일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오늘 상승이 제법 있거든요. 먼저 큰 전강판 보면 아침에 분명히 스팟 방송 보신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자, IT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붙들어 들고 다니는데 올라갔습니까? 자, 낙폭 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조선, 건설, 철강 강하게 섹터가 이 섹터가 오늘 올라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까지 같이 덩달아 올라가면 지수가 너무 폭등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거다. 그래서 이거 붙들어 둘 거다 했고 그것도 맞아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맞췄다 안 맞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런 식으로 분석을 할 때, 아, 오늘은 이러이러한 섹터가 강할 것이니까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장 분석하는 것도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중요한 변곡 구간이니까 오늘은 무조건 양봉을 세워줘야 된다 했습니다. 뭐 강하게는 안 됐습니다만 코스피 시장 그래도 밑으로 출가하러 가지 않고 반등 시도 나오고 이 추세선 하단에서 정확하게 지지받으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나마 양호했다 말씀드리겠고,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조금 상승폭 있죠. 0.96% 상승, 코스피는 0.03% 상승. 자, 그것의 원인은 여기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동의,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161억으로 매수했고 기관이 15억 매수했고요. 그에 비하면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1,125억 매도. 그나마 그 물량을 기관이 받아줘서 다행이지, 개인이 이 물량 받아줬다 이러면 오늘 못 올라갔을 겁니다 아마. 자, 그리고 무엇보다 선물 체크하자 그랬습니다. 아침에 분명 말씀드렸죠. 선물 지속적으로 매수세. 자, 여기 보이시죠? 외국인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종목 그러면 접근할 수 있다. 전일 금요일날 접근했지 않습니까? 신세계 여기서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아침에 붕 떠가지고 전고점 되니까 팔아먹고 여기서 다시 사라니까 여기서 다시 사서 이거 떨어진 거 또 팔아먹었어요. 자, 이것이 분봉 매매 위력인데, 신세계가 7% 올랐는데 실제로 우리 그 회원은 11% 먹었어요. 11%. 야, 참 진짜 멋지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지호님. 자, 본인 들어오셨네, 지호님. 더 퍼펙트하게는 여기 아까 지호님 이야기했다시피 여기서 또 매수 가능한 겁니다. 아까 팔아먹었던 거 여기서 3분의 1, 여기서 3분의 1 사가지고 또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 욕심 안 부리고 내려 올라간 거 내 거 아니다 했고 농심을 추가 매수했죠, 그죠? 농심 추가하면서 해서 34만 3200원이니까 불허수권이죠. 내일이라도 이거 아래 꼬리 달았기 때문에 빵 띄우면 지금도 불허수권이지만 충분히 또 수익 납니다. 자, 본인이 그랬습니다. 하루에 11% 먹은 거 처음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거 말고 키스트 추가했는데 닥터K가 우리 지인이 4400원을 샀는데 NO! 내려면 여기서 산다 행 가격에서 지금 제가 제시했던 가격에서는 조금 밀려 있는데 닥터K 연말 월말까지 자 2770원 밑에 있으면 제가 진 거고 2770원 위에 있으면 제가 맞은 거다 이야기했고, 자 오늘 그냥 본인의 비중에 몇 프로 되다 한 2% 정도 금액 오늘 매수했는데 이것도 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트레이닝 센터 아주 열심히 모범생이니까 개별주 이거 주저주저하는 거 사봐라. 배운다 생각하고 사봐라. 본인의 비중이 아주 작으니까 100만원만 사봐라. 그래서 100만원 샀고요. 그리고 신세계 좀 아쉽습니다 하길래 아쉬우면 그럼 100만원만 여기 또 사라니까 또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봉매매 공부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된다 말씀드리겠고, 섹터 중에서 어느 섹터가 강하게 가느냐, 왜 하필 찍은 게 올라가냐 말이죠. 그만큼 자, 삼성전기도 그렇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분명히 여기서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올라갔죠, 그죠?
자, 닥터K가 강하게 언급했던 거 모양 다 괜찮습니다. 현대건설보다는 현대건설도 여기서 여기까지 노리는 거 가능하다 했고 GS건설 더 낫다 했으니까 올라갔죠. 그죠?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코스닥 관심 종목군 상단에 있는 거, 자, 그것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여기 있는 종목들 제가 관심 종목 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추세 어그러졌죠. 말씀드린 적 없어요. 그죠? 그 대신에 바톤터치를 이러한 종목들이 해나가고 있다. 상단에 있는 거 요 뭐 빼고 더한 거 있는 거 보십시오. 그쵸? 이런 식으로 같은 코스닥 중에서도 주도주군들이 바뀌는 거 잘 포착해 내셔라. 그래서 이제는 여기 밑에 거는 지우겠습니다. 관심 없으니까요. 마음대로 안 지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웁니다. 어느 순간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지웠고요. 여기 있는 것만 집중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은 오른 종목 내린 종목 좀 혼조세고요. 자, 오늘의 코스피 종목은 극명하게 갈렸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꽉 눌러놓고, 자, 조선 건설 철강주 강하게 뛰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많이 봤으니까 이제 올립니다. 유플러스하고 오뚜기. 자, 키스트는 저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놔둡니다. 이거 따라하라는 거 아닙니다. 따라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 견조하게 오늘 괜찮고요. 밑에는 뭐 오른 종목도 있고 내린 종목도 있는데 밑에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그냥 체크하는 겁니다. 자, 그래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셀트리온, 자, 추세 아직 유지 중이고요. 자, 이건 분봉과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 자, 아직까지 여기 유지 중이니까 10만 8천 안 깨면 상관없고요. 자, 이거는 나중에 제약 바이오주, 그러니까 닥터K가 책임진다. 그 방송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 지금 다 말씀드리면 나중에 할 이야기 없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일 금요일날 첫 양봉이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좀 들고 가볼만 하다. 그래서 닥터K가 사라고 하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 양봉 서니까 사라고 했던 거고요. 오늘도 갈 수 있는 모양으로 진행 중이니까, 자, 치고받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내일까지 강한 양봉 씌워주면 좋겠다. 일단 지금은 뭐 최악의 상황을 면했는데 아직까지 좀 더 치고 좀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반등 가능하다는 게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니까 내일도 좀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좀 가야 된다. 자, 2373 여기 권역 얼마나 잘 뚫고 올라가느냐. 여기에 저항대거든요. 일단 그리고 지지는 2350 일단 표현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얼마나 잘 지지하고 잘 돌파하느냐, 그것이 관건이다. 그리고 코스닥은 830 그리고 여기 위에, 자, 여기는 저항대니까 여기를 얼마나 잘 돌파하느냐 그 여부 좀 체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체크리스트 여러분들이 딱 메모하시고 아침에 방송한 거에 보면 체크리스트 있을 겁니다. 닥터K가 맨날 이야기한 거 있죠. 자, 그 중에 오늘 매치된 거는 코스닥이 비교적 매치되고 선물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코스닥이 상승폭이 크잖아요. 그죠? 자,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마감했고 외국인이 안 도와주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좀 아쉬운 거 프로그램 매수. 프로그램 매수가 마이너스권에서 계속 놀았어요. 자, 그에 비하면 오늘 지수 선방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우리나라 변곡점 구간에서 상당히 혼조세 있으니까 시장 상황 잘 보면서 대처하셔라. 그렇게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도 좀 잘 체크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하시고, 구독하시면 실시간 방송할 때 알림 가니까요. 구독하시기 바랍니다.